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3단계 기출 해독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기출 많이 봤다. 5회독했다 기출을. 그런 경우인데 뭔가 이렇게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기출만 봤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변호사님 말대로 했는데 왜안 되냐. 사실 저는 기출만 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기출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오해가 있으신데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5회까지 정리해서 표준적인 진짜 기출을 이런 식으로 해독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단계는 내가 넓은 범위의 어떤 지문들을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지문의 형태로 나와 있는 지식들을 내가 OX를 할수 있어야 되고 요 단계에서는 OX 문제집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출 지문들이 쫙 모아져 있는 거 있죠. 근데 다만 전제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내가 볼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독해 공부를 해라라고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영어 독해겠죠. 영어 내가 알파벳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출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강의를 들으란 말인가? 강의 듣고 말곤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공부법 총정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정평 있는 기본서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설명이 좀 많이 들어 있는 거 목차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 첫 줄만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지식이 생겨요. 이렇게 해도 기출을 해설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부터 기출 해설을 통해 인풋할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는 학원 강의를 들으시겠다 그러면은 양이 적은 거를 빠른 속도로 들어서 전체적으로 아, 요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하셔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기존에 어떤 또 시스템에 너무 좀 맞춰진 부분이 내가 기출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은 항상 가장 양이 많은 기본 강의라든지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가 많은데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도 그런 부분들을 기출 해설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지점들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게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혼자 하신다면 적어도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췌독하는 과정을 꼭 거치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없으면 기출을 절대 읽을 수가 없다. 해설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기출에 올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기출 5회독을 하든 또는 10회독을 하든 늘질 않아요.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알파벳을 모르는데 내가 독해를 아무리 많이 해본들 독해 실력이 늘질 않겠죠. 이런 원리라는 거 하나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OX 형태든 아니면 내가 기출 문제집을 OX 하나하나 지문별로 보시든 간에 뭐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답이 왜 되는지 지문 하나하나를 단위로 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은 뭐 정지문이라 그러죠. 정지문과 그다음에 오답이 되는 또 잘못된 오지문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그것들을 다 정지문의 형태로 고쳐서 내가 왜 이거는 잘못됐고 왜잘 되는 건지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주로 보셔야 되겠죠? 여기선 여러분들이 기출을 푸는 단계까지 만약 간다고 한다면 해설을 보고 내가 공부하는 단계를 지나서 뭐 내가 기본적 실력을 쌓고 기출 해설을 보고 나중에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전공법으로 다 내가 지식을 좀 습득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하시고 문제집을 이제 또 푸셔도 상관없는데 뭐든 간에 진짜로 맞았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틀렸으니까 뭐 해설만 잠시 이렇게 돼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샅샅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제가 최근에 가장 어떤 복습도 잘 되고 뇌에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 한번 설명한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머니 공부법이라고 제가 별칭을 지었는데 이 공부법을 이 단계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지문을 우리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 다음에 뭔가 진짜 와닿는 나의 기존의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로 분해를 했다가 재구축을 할수 있을 때 이거 일라보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때 장기 기억화가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 이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공부는 앞으로 발전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 단계를 안 하시고 뭘 많이 하시죠? 대부분 이해를 포기하고 두 문자를 따서 당장 외우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 공부가 망하는 지름길이고 이렇게 해서는 공부를 백날 기출해독을 진짜 백회독을 해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댓글들 같은 거 특히 제가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놓은 형법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야 변호사님 이거 내가 그동안 두 문자로 외우고 있었는데 진짜 10분 15분만에 이게 이해되고 안 외워도 되는 건지 몰랐다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의 세계들이 존재하고 이해의 체계들이 존재하는데 너무 맨날 어떤 진짜 들었던 강의
이게 이분이 일타 강사래. 그래서 그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아시죠? 서울 간다? 맞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거면은 정말 좀 이해를 목표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강사님들 한번 잘 찾아서,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출 해독의 단계라고 할수 있는 게, 우리 시험 있죠. 지금 사실 1단계에서는 우리 시험이든 아니든 유사 보통 시험까지 다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지문집도 그런 형태고, 진도별 어떤 기출 문제집도 대부분 남의 시험 또는 남의 직렬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 내가 1단계를 끝냈다고 하면 진짜 우리 시험만 모아놓고 딱 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뭘까요? 내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할머니 공부법으로 지문 하나하나의 정오를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아, 내가 뭔가 실수했네 해서 틀리는 거지. 여기서는 사실상 이제 뭔가 왜 잘못됐고 잘 됐는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여야만 2단계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답이 되는 패턴을 확인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개개의 답을 OX에서 치는 게 시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OX집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2단계에서는 진짜 단원별 기출 문제집 있죠? 우리 시험만 모아놓은 거. 우리 시험 단원별로 된 기출 문제집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쭉된 거, 가급적 연도별로 돼 있는데 단원별로 된게 있어요. 없으면 편집이라도 해서 좀 쓰세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시험의 경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우리가 매크로 풀이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넓은 의미에서 유형별 접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시험은 뭐가 출제되고, 뭐를 오답으로 내고, 어떤 식의 정답을 비틀어서 내는지, 그 이유가 뭔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사실 많은 단기 합격자 분들 또는 시험을 잘 치는 분들이 항상 공유하는 공통적인 스킬이잖아요. 내가 진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논다는 느낌으로, 내가 출제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요 단계에서 연도별로 정리된 우리 시험 문제만 봤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1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1단계에서 할머니한테 설명하면 될 정도였던 쉬운 개념으로 내가 바꿔서 이해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OX 하나하나를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통째로 보고 왜 답이 4번인지, 왜 답이 5번인지, 그게 OX를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어떤 특정 문구가 나올 때 거의 많이 답이더라, 어떤 논리를 따라갈 때 주로 많이 답이더라, 우리가 유명한 토익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 학원 강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얘기해 주는 분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OX만 준비하면 절대 시험 못 칩니다. 왜? 시험장은 그런 지식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많이 풀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진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합격점이나 원하는 대학 근처 점수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무조건 시간 싸움에 귀착되게 된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한 연습이 뭐다? 내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강사여야 되겠죠? 나를 위한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출제 패턴과 답을 고르는 어떤 스킬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인에서는 시험에서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스터디 팀장 같은 분들 또는 내가 발제를 하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 분들이 실력이 부쩍 늘어요. 이런 전체적 거시적 시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남한테 좋은 강사님들을 어떤 그 보시고 이렇게 막 빠져들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2단계에서 꼭 해주셔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가 이제 우리 시험의 진짜 전년도. 앞에 말했던 연도별하고 좀 다른데, 진짜 직전년도 기출, 그 직전년도 기출, 또그 직전년도 기출 한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를 진짜 시험 있죠. 시험에 딱 나오는 그 형태 그대로 이제 풀어본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 2단계까지는 시간을 막 재서 풀진 않아요. 내가 지식과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2단계까지는 넓은 의미에서 좀 인풋이라고 할수 있는데, 3단계는 진짜 본격적인 아웃풋 준비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1, 2단계도 아웃풋 하죠. 문제 푸니까. 그렇지만 3단계는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정하는 거예요. 답 고르는 패턴도 알았고 뭔지 알았으면,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어느 순서에 나오고 어떤 배점으로 나오고, 내가 시험장에서 이거를 어떤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다음 어떤 문제를 먼저 풀 건지, 이런 시험장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문제는 1번부터 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1번부터 푸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푸는 순서, 스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쓸 건지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공부에도 공부 계획이 있듯이 시험장에도 시험 계획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침이 어디에 갔을 때몇번 문제를 풀고 있겠다, 몇 문제를 제끼겠다, 이런 정도까지 행동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의 기출 해독이라는 건 뭐죠? 내가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이 시간을 재가지고 시험장의 전략을 짜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시험장에서 전략 수립이 될 거고, 방법은 뭐가 될까요? 시험자가 똑같은 조건하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겠죠? 제가 이걸 동일한 조건 내에서의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3단계에 걸친 기출 해독이 없다면 시험장에서 뭔가 하나가 비어서 이제 시험이 안 된다는 거 느낌이 좀 오시죠? 1단계가 비어 있는 분들은 뭐다? 진짜 눈으로만, 눈알로만 기출 해독 하시는 분들. 맨날 점수가 한 60점 미만으로 나오시는 분들 있죠? 기출 열심히 봤는데. 이런 분들은 1단계가 부족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나는 뭔가 알것 같은데.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났고, 모르겠고. 나와서 답을 보면 아는 걸다 틀린 분들 있잖아요. 이게 2단계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다음 3단계. 3단계가 부족하신 분들은, 야, 이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항상 빠듯하고 불안함에 시달리시고, 근데 특히 모르는 건 없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불이타가 나왔거나 이럴 때 점수가 요동치시는 분들이 3단계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원인에 따라서 내가 문제가 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기출 해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게 무슨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단어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출 해독이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나누셔서 공부의 어떤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철분이 부족한지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비타민이 부족한지 알아야 내가 뭘더 섭취할 수알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너무 공부를 뭉뚱그려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출 해독은 과연 어떤 단계에 있었고 내가 뭐가 부족했고 어떤 걸좀 보충하면 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메타인지의 어떤 큰 흐름 속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이 요소가 돼요. 이런 거를 고쳐야만 성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영상이 반드시 좀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는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짧은 영상이지만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면서 좀그 원리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원리를 좀 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